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라. 2021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정유현입니다. 쏜살 같았던 두 번째 경기 보고 오셨습니다. F4Q 자신들만의 빠른 템포로 전장을 장악해가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또 한 번 우리를 놀래키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경기 매치 MVP로 선정이 된 버니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버니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아닌가요? 아니 좋아요. 네. 아니 아직 얼떨떨 해가지고 이게. 네. 네. 그럼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쉽게 이길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라운드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뭔가 다 매 라운드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매 라운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시즌에 에스페란자 선수가 새로 영입이 됐잖아요. 에스페란자 선수의 영입이 팀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전에 있던 이제 갓데드 선수가 진짜 정말 잘하는 선수였는데 좀 이번에 이제 못 나오게 돼가지고 에스페란자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됐는데 확실히 그 뭔가 게임의 중간부가 잡힌 느낌? 뭔가 중심이 잡힌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플레이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워크가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뭐 F4Q는 개인 피지컬로는 원래 유명했고 이번 시즌 들어서 팀워크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에스페란자 선수의 영향이 가장 큰 걸까요? 이번에 이제 그 에피나 선수가 정말 잘해요. 네. 에피나 선수가 최근에 좀 폼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많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에피나, 뭐 줌바, 에스퍼란자 이렇게 세 명이 뭔가 이렇게 중간에 꽉 잡고 있으니까 저희가 뭐 오천이 형이랑 저랑 이제 뭐 뭘 해도 좀 비지 않는 느낌? 뭔가? 네, 딱 이렇게 그냥 좋아요, 많이. 지금 메인 오더인 에피나 선수를 언급해 주셨는데 평소 에피나 선수가 어떤 스타일로 오더를 내리시나요? 이제 뭐 에피나 어떤 그냥 리딩을 되게 잘해요. 네. 상대방이 네. 어디로 오는지 그냥 되게 네. 잘해요. 네. 아, 잘 리딩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국의 레이나 하면은 5K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텐즈 선수가 또 있잖아요. 네네. 우리 버니 선수가 보기에는 텐즈와 5K 누가 더 잘한다고 보시나요? 아, 이제 5K는 이제 B를 타기 시작하면은 진짜 아무도 못 막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도 못 막아서 5K가 확실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 있는 모든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팀이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니죠. 네, 거기다가 그분이 오시면 더더욱 잘하는 5K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버니 선수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링거를 맞아가면서 또 방송을 네네. 못 켜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경기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신가요? 아, 오늘은 진짜 이런 경기가 없었는데 10점이었어요, 진짜. 오늘 그냥 매라운드는 아니었지만 1, 2라운드 빼놓고서는 다 완벽했어요, 그냥. 저희가 다 콜도 다 막고 해가지고 나는 완벽했다, 라고 저희는 너무 완벽했죠. 네,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지난 시즌에는 비전을 잡겠다라는 목표를 밝혀주셨는데 이번 시즌의 목표는 뭔가요? 이번 시즌, 저번 시즌까지는 솔직히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싶다? 라는 생각은 솔직히 딱히 안 했었어요. 그냥 비전 잡자. 그냥 그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욕심이 생겨서 나온 거라 저희가 이번에 연습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베를린으로 가려고 합니다. 과연 베를린을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좀 전과는 다르게 이제 좀 베를린에 가려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과연 베를린을 진짜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경기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매치 MVP로 선정이 된 버니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테이지 3 이제 1주차 마지막 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직 1주차밖에 안 됐지만 각 팀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나올 팀들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잘 마무리해봐요. 내일 다시 만나요. See you!